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주 그룹 오른 본섭 상률. Let's go, let's go, let's go. 비싼 걸로 사야 돼. 당연히 크로마도 다 구입해야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연히 지성인이라면 이걸 사시면 안 되고 이걸 사셔야 된다는 거. 아, 그거 아닙니다. 이 모자라고 이거 샷 비니야, 샷 비니, 샷 비니. 이거 브랜드 욕먹이겠어. 이거 콘돔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패션에 진짜 피읍자도 모른다. 자, 아무튼 오늘도 싱글벙글한 탱커 템트리 연구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제가 저번에 경험치 이야기를 했는데 왜 경험치 얘기만 했느냐, 탱커 아이템이 다 구렸어요. 다 구려가지고 진짜 머리 아팠거든요. 해신작쇼 개구려, 강철심장 괴물몸이야. 얼거는 뭔가 공템인 것 같아서 안 가긴 했는데, 아무튼 강철의 심장이랑 해신 작쇼가 너무 구득인 거야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진짜 좀 절망 속에서 살았었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해신 작쇼 바로 버프해 줌. 바로 버프. 진짜 구득이었다라는 거 임. 이건 이 정도로 바로 핫픽스 해줄 정도면 지표가 개 작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제 아이템 가가지고 이제 신화급을 가가지고 쭉 내리잖아요. 꼴등이 광희의 미덕, 그 다음에 해신 작쇼, 균색 영겁, 강철의 심장, 얼어붙은 것들. 여기 다 있네? 어? 솔라르랑 전역갑주보다 아래네? 어떻게 신화팀이 솔라르 전역갑주보다 아래야? 응? 너네 뭐해? 에잉!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게 거의 본섭 적용하고 이틀 만에 바로 핫픽스 넣은 거거든요? 아니, 내가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해신 작쇼. 아무리 봐도 구린 거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다시 보고, 내일 봐도, 모레 보고, 그래도 구린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못하는 건가 했는데, 그 프리시즌 출시 이틀 만에 바로 핫픽스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큰 버프예요. 굉장히 큰 버프. 왜냐면 최대 중첩 퍼센테이지도 늘어났고 박마저도 1이 오른 것 같지만 8스테 1, 2, 3, 4, 5, 6, 7, 8대 이제 터지는 템이기 때문에 1 늘어나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확실진 않아. 살짝 뇌피셜이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몰랐껌. 신화템 갈 수도 있대요. 될 수도 있대. 고민 중이래. 근데 뇌피셜이긴 해. 확실한 건 아닌데 거기서도 몰락검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 중이래요. 몰락검을 지금 라이엇이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얼건 몰락이야. 몰락을 신화템으로 올리면 얼건 모랑이 안 되겠죠. 둘 다 신화니까. 망하거나 돈 잃은 사람 특출하시 매달림. 오니? 자, 일단 제가 좀 고민했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저희는 지금 신화템이 밸류가 너무 떨어져. 레비아탄, 작쇼, 솔직히 저는 이거 서포템이라 보거든요. 서포템으로 보면 요거 세 개인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얼건이든 태블방이든 그걸 갖잖아? 그러면은 방마저가 다 달려있어. 방어력, 마법저항력, 쿨타임, 체력까지 다 붙어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불사르기까지 있었어. 불사르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알아? 불사르기 가려면 무조건 태블방 가야 돼. 진짜 야, 여러분들 상위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진짜 큰 문제야. 야, 상위템이 없어. 무조건 불사르기 그거 받으려면 무조건 태블방 가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난 시즌 신화템이 되게 알찬 구성이었어. 69,900원 같은 구성이었다고. 체력, 방어력, 마저, 쿨감, 불사르기까지 신화템만 가면 다 해결이 됐었어, 지난 시즌은. 근데 이번 시즌은 이거 체력밖에 없고, 요게 체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체력이 높긴 하지만 체력밖에 없어서 녹는 거 사실이야. 물론 체력이 높아서 좋긴 하지만 이거는 마저가 없죠. 불사르기도 없고. 요거? 아, 뭐 이거는 뭐 버프 됐으니까, 버프 될 정도로 구렸지만 어쨌든 버프를 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다. 왜냐면 일단은 제일 이게 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되는 코어 아이템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잭스 이런 애들은 몰락검을 일단 가면서 생각하잖아. 일단 아니면 뭐 피오라는 뭐 요즘에 뭐 히드라 이거 가면서 생각해 되거든. 이걸 필두로 조합을 보면서 템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심을 잡아줄 핵심 아이템이 없어. 원래 그게 저 이번 지난 시즌 태블방 얼건이었어. 왜냐면 모든 스탯 다 올려주니까. 아, 전 시즌 신화템이시여. 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님이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 뭐냐면 만약에 신화를 간다 쳐? 불사르기를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뭐야, 치감이 필요하네? 그럼 여기서 가가불가?
나 맞아 30인데 여기서 가가까까? 이게 뭐야? 핑커다. 그나마 될만한 밸런스 신화팅이 착수하는데 그거마저 너무 구려서 핫픽스 받는 게 핑커이 턴주 소닉 크. 아니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1코어의 신화템을 고집을 하지만 안 될 것 같다. 제가 왜 1코어 신화템을 무조건 고집했냐면 오르는 13레벨에 이게 강화가 된단 말이지. 이 스탯이 되게 맛있어. 생각보다 오르는 되게 신화템 효율이 좋은 편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개망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2코어를 잘 못 뽑잖아. 그래서 13레벨 찍으면 뭐 이거 강화되면서 효율을 얻는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1코어에 굳이 신화템을 구입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너무 약하다. 사력창한 사람인데요. 정탈펄즈 들고 천갑 충포 들고 신화템 걸고 덤블 플러스 파수꾼 내서 가갑 갔다가 직수 뽑아야 겨우. 아니 그니까 아니 이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야 불사르기 쓰고 싶어? 태블방 가. 신화템 사야지. 뭐 가. 뭐? 시감을 가야 된다고? 그래. 뭐 쿨감이 부족해? 쿨감신. 아니 이게 무슨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판금 장화에 스파이크 붙여서 치감 좀 만들어주세요. 그 판금 장화에 그 가시 붙인 다음에 그 치감 좀 해주세요. 예? 가감 못 가. 가감 어떻게 가. 태블방이랑 시나텐 가면은 이코인데 어? 못 간다니까. 아니면은 불사르기에 치감을 주든가. 아니 저 말랑 불사르기 둘 다 태우는 건데 불사르기에 치감 넣어줘잉. 어 그래 아이디어 좋다. 라이엇 빨리 입사해. 너 라이엇 입사해. 바로 입사해. 아이디어 내 그냥. 그래. 야 걔 아이디어 뱅크인데? 형 우리 탱커들은 뭘 잘못했길래 맨날 앞에서 처음 맞는 것도 서러운데 텐도 다 뺏겨야 돼. 나 우주그룹도 샀단 말이야. 우주그룹 샀어? 이걸 사네? 야 뭐라고? 아니 신화템은 해신 작쇼 각각 그냥 버프 먹었는데.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법검이 왜 별로냐면 뭐 Q평 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법검 봐봐. 잭스 Q, 갱플 Q, 피오라 Q, 요네 Q. 얘네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는 Q평, W평 이래야 돼. 되게 애매해. 체력 3종 세트 강철이 심장 모모 그 증상 헬창 오른 어때요 껄껄. 저거 솔직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강철이 심장 워모그. 저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아 차라리 저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저거에다가 그냥 가고일 하나 딱. 어차피 못 버텨? 최전으로 버텨. 강철 심장 워모그 가갑 심해내 가면 무한 동력 만화 무한 체력 무한. 그래봤자 그저 말티즈이십니다 형님. 오니? 나 냉장막을 떼치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쇼진 몰라잭스가 있을 뿐이었어. 쇼진 몰라잭스? 나? 강철심장 오모그 체력 무한. 덤벼봐.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좀비 어른. First blood.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우리 팀 다 망해가냐? 어? 얘들아! 난 15가 꼴린다. 이것이 프리 시즌이다 절망편. 왜 0대5냐 지금 게임이. 얘들아! 여러분들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냥 스겜 고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쩜 좋죠? 오니? 오우! 데미지 그래도 나름! 뭐라? 방금 뭔가 프로그래밍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은데? 패배.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판은 연구가 안 됐어. 솔직히 이거 내가 저쪽이었잖아 그냥 이겼어. 이건 의미 없어. 형 방금 누가 체력만 무식하게 올릴 거면 사이온하라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제자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맞아요. 사이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강철 심장 사이온이 가면 W 시너지 패시브 시너지 있어서 좋음. 세주아니 세주 패시브가 뼈방패거든요. 얼음방패. 그래서 얘는 방어력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괜찮아. 마오카이는 뭐 울지만 있고 보시면은 뭐 약간 유틸 쪽으로 전역갑주 뭐 이런 거 연구하시겠죠? 쉐는 은근히 이 친구는 히드라 같은 거 주수면 돼. 뽀삐도 뭐 이하 동물. 이게 문제. 갈 게 없어. 내가 갈 게 없어. 예, 애매해. 갈 게 없어. 다른 애들은 시너지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세주아니가 얼건을 가. Q평. 바로 터져. 마오카이 W평. 얼건 바로 터지지. 뭐 쉔도 뭐 도발평. 뽀삐는 더 좋지. 뽀삐는 그냥 방바닥에다 Q 쓰고 마법건 던질 수 있잖아. 그 방패에다가.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오른이 애매해. 솔직히 말해서 3코어는 생각 안 해도 돼. 1, 2코어 생각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3코어부터 솔직히 상황 봐서 올려도 돼. 근데 1, 2코어가 너무 중요해. 지금 1, 2코어가 너무 중요하다. 템을 뭘 가야 될까? 아 진짜로 태블방을 꼭 가야 할까? 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해. 아 진짜 가갑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오른을 꼭 해야 할까? 화살 바뀌었다. 이거 화살 바뀌었다 지금. 화살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개리 형님.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오늘 처음 생방송 왔는데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언니!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도? 간신천이. 아 그럴 수 있지. 왜 그 다 사람들의 취향은 다른 법이에요. 야 덤불 카탈 음전자 밤이? 야 무슨 뭐 도떼기 시장이야? 어? 덤불 음전자 카탈 밤이를 나이자! 풍악을 울려라! 이겼어. 아직 아니야. 아니 이게 끊겨? 저 돌진이 저 큐이 끊긴다고? 저 말도 안 돼. 상대 정글 망했지? 그럼 여기 안 올 거야 아마. 못 올 거야. 지금 시간대에 못 오거든? 일로 와. 딱 돼.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라인 박히죠. 대꿀. 높을. 이게 점화 학살 중입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아! 적을 쳐! 아니 이게 말이 돼? 아트록스한테 니 다리가 힐을 줬대요. 아 다행이다. 바텀 잘 주네. 바텀 이기면 인정. 솔킬 두 번 딴 건데 그쵸 여러분들. 이거 솔킬 지금 안 보이시죠? 두 번 딴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딴 겁니다. 우리 애들 너무 잘 드디어 미쳤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아트록스야 너 니가 잘한 게 아니야 아트록스야. 너 니달리가 널 키웠어. 니달리가 뭐하는 짓이야 지금. 누가 보면 니가 잘해서 이긴 줄 알겠다 아트록스야. 또 니달리 불러봐. 진짜 부르지 마. 네,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 아트록스 개발린 거임. 아트 왜 그러냐고요? 쟤도 연습 중이겠죠 뭐. 아니네 아트록스 모스트네. 나름 그래도 점수 100점 친구인데 100점? 드디어 와주는구나 바이야. 정말로 아유 개운하다. 너도 할 수 있잖아. 어? 너도 이렇게 잘하면서 왜 이제 한 거야? 언니? 바이야 천진아 아리가 시비 걸잖아. 쏘리 바이야. 미안하대. 훈훈하게 가자 우리. 프리시즌인데. 야 원래 프리시즌은 연습하는 거야. 야 프리시즌까지 너무 깐깐하게 하면 힘들어. 적에게 당했습니다.
그 너무 깐깐하게 하면 힘들어. 이건 간 다음에 해신 작쇼인가? 나쁘진 않네. 아, 더 풀채굴 포블이라고? 오우 쉣. 근데 여러분들 니달리가 진짜 탑에 살았어. 거의 나 니달리 그거야. 니달리 나 도시락이었어. 여러분들 이 수많은 억까를 이겨내고 탑을 먼저 민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야, 나도 친구 있어. 나 주는 거야? 그래. 쉽다. 쉬워.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역시 해비이 1위를 찍히는 오른장인 고추니. 오니? 아까 어떤 분이 내가 채팅으로 봤거든? 아, 이번 판 패배에 올인해야지. 패배가 맞나? 너무 설레. 나이스. 이걸 맞춰버려. 이걸 또 맞춰버립니다. 저만 박았죠? 저만 박았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고춘희 선수 굉장해요. 레디고 코코레 토토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야, 굉장하다 정말. 마무리. 아, 게다가 3룡까지 완벽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가이사. 오니?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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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탬버윈. 카트!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것이 우주 그룹 어른! 이게 아직까지 밸류 제일 높은 거 맞죠? 이 빌드가 태블방 먼저 가고 작초 가는 거. 이게 대형 몬스터한테도 터지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뭐 정글한테 터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사기인가 그럼? 오니? 와, 미쳤다. 바비.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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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탬버린. 작수 터지면은 아머가 쬐끈하긴 한데 100 정도 올라가. 승리. 오, 나빼드. 이거 느낌 괜찮네? 아, 무슨 말씀인데 진짜. 오키도키오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세크리파이스 희생형. 어? 오니? 아 역시 패배가 하면 돈이 복사가 되나? 응, 바로 증발이야. 개꼴 봤네.